거 같습니까? 숙제 행사. 예술 안 해도 되죠? 해볼까요? 자, 오늘 10절, 사전행사 어린이 댄스 공연 팀 이름이, 네, 의원님이 좀 부탁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것도 발로 뛰고, 고맙습니다. 홍지우. 홍지우. 네, 얼굴 보면 아는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미소양, 그리고 한현규. 자랑하는 꿈나무 제 MC 후배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좀 뛰어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한영규, 박미소 MC를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지금 부터 제93회 어린이날 큰잔치 서구 어린이 끼자랑 무대 한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저는 세종인사학당 방송반 드림 아나운서 박미소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동사회를 맡은 저는 세종인사학당 연기반 아역배우 한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이제 끼자랑 한마당 무대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출연자, 향기로운 지역 아동센터에서 막 동행 친구 외 11명이 나왔습니다. 야타 고객입니다.
이규 작곡가 윤극영 선생이 작곡하였다. 윤석중 선생은 우리말 동시, 어린이날 노래, 퐁당퐁당, 고추먹고 맹맹 등 총 1200개의 동시를 발표하였고 이 중 800여 개는 동요로 만들어졌다. 우리나라 노래 작곡가 윤극영 선생은 1903년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동요 작곡가이자 아동문화 운동가였으며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반달 할아버지라 불렀다. 어린이날은 호파 방정환 선생에 주창하여 1923년 5월 1일 서울에서 첫 어린이날 기념식을 거행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어린이날은 일제의 강학과 방해로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열리기도 했고 어떤 해는 아예 행사도 못 치른 경우도 있었으나 97년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제정 선포되면서 5월 5일에 열리게 되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네, 세종인사학당 작가반 이희원입니다. 세종인사학당 과학반 김웅계입니다. 세종인사학당 예술반 김소리입니다. 자, 서구 드림 스타트 아이 누리 드림 합창단입니다. 공, 하, 은, 외 18명. 어린이날 노래와 앞으로, 앞으로! 박수 쳐주세요!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아하는 순서거든. 응? 아 뭔데? 어? 얼른 말해봐. 얼른 얼른. 응, 너 맛을 좋아하지? 아유, 물론이지. 맛을 하면 나도 한 맛을 해. 그래 그래. 맛을 시안을 보게 되는 기대 빵빵 순서. 어린이들도 기대되시죠? 네. 아까부터 계속 뭘 가지고 오십니다. 뭐 화분 같은 것도 나왔고 뭐 책상 같은 것도 나왔고 진짜 신기하다 형규야. 그치? 어어어 우와 맛있어. 자, 특별 마실 공연 마술사 김준현 시작해주세요. 박수 주세요.
박수를 치시면 나 다시 나니까 예예 형님 빨리 나오세요. 우리는 짧고 강력하게 끝내는데 박수 치시면 이렇게 되면 드립니다. 어머니 맞죠? 아 고등학생인 저런 분들. 뭐 하시죠? 자 잘 생기셨습니다. 여러분들 봤을 때 다들 잘생겼습니다만 왼쪽 소감 한마디. 삼촌이 잘생겼다. 재밌어요. 박수. 이상 계시나봐요 지금. 사랑한 목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뛰어오는 우리나라의 최연소 의원님이십니다. 최규 의원님이 제일 잘생겼다. 박수. 아니다. 아침부터 천막까지 치면서 전부 다 이거 다 정리하고 뒤에 아 그림이 조금 아닌가 아닌가요. 우리 장진석 의원님이 잘생겼다. 박수. 왜 이렇게 박수가 많으신지. 아니다. 홍준기 의원님이 잘생겼다. 박수. 하여튼 의원님은 저하고 좀 살 좀 같이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정합니다. 먼저 대표에서 우리 그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수 위원장님이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보배입니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서론이 길면 본론은 짧은 법. 나머지 세 분도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나 MC 고난으로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자전거 서구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자전거를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서구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역시 여기에 계시는 분들 5초씩 동안 안 나오면은 바로 다음 분에게 자전거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7번 2627 자전거 2627 5 4 네 경품 추첨이 끝났고요. 네. 누나! 어린이날이잖아? 그렇지? 어린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알아? 참네, 뭔 말하려고 그래? 누가 지은 말인지나 아느냐고! 모른다 어쩔래? 가르쳐줄래? 들어봐. 어린이는 어린 아이의 준말인데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은 93년 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처음으로 쓴 말이야. 아 그래. 그런데 너 방정환 선생이 손병희 선생이 살아온 건 모르지? 알지. 어? 뭐든 다 물어봐. 어? 내가 몽땅 맞출 거니까. 어랍쇼? 아 몰라 보라니까. 좋다. 옛날 옛적. 옛날 옛적 어린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 어린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 그럼 그땐 어린이를 뭐라고 불렀는지도 알아? 아 알지! 어? 인사학당에서 이야기 할아버지한테 배웠어. 뭐야? 아니 할아버지가 나만 알려줬다고 하신 건데 정말야? 어제 한번 말해봐봐. 머스맨? 머스맨? 개집애? 개집애? 언년이 언년이 갓난이 갓난이 자식놈 자식놈이래. 나만 가르쳐준 게 아닌데. 네 네 번째 순서입니다. 더해뜰 음악학원 친구들의 현악 중주 정수현 외 10명이 나왔습니다. 사랑해 인사 잭잭골의 문리버입니다. 박수 주세요! 어허! 재활이 아니고 요새는 부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스! 부르스는 춤추는 거 아뇨? 대전 광역시 서구 어린이와 가족들이 모여 어린이날 잔치를 하는 거란 말이요. 어허라 그렇구나. 즐거운 날이다 어린이날이다 신나는 날이다. 장벽이 왜 이래 시방? 빨리 다음 순서나 소개해요. 이런 감도 참. 자 다음 다섯 번째 출연자 누구라고? 샘머리 초등학교 5학년 정우준!
소리를 함께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에서 또 백댄서를 와주세요. 여러분들 노래 가사처럼 금지된 사람은 안 됩니다. 이거를 알아듣는 애들은 애들이 아닙니다. 오늘 끝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꼭 사주시고 엄마 아빠 좋아하는 김치찌개 삼겹살 주시지 마시고 오늘은 피자나 한 판 드립시다. 세계 하나은행에서 학용품 세트 백댄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메인 보컬 하셨던 친구 네 화이팅 들어가 체넷. 네, 우진이 형 그 수고 많았어. 잘했어. 백댄서들도 수고 많았고 와. 자 여러분 우진이 형과 백댄서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학용품 세트 축구 배우왕부터 뭐 선물해서 마구마구 드릴 시간을 준비할 텐데요. 일단은 우리 아빠들부터 참가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선물을 우리 아이들에겐 노래가 없어. 우리는 싸워야겠어. 이겨야겠어. 나는 우리네 아이들을 한참 쳐다보다가 눈시울을 적신 적이 많았어. 마치 저 아이들이 가시밭길을 같은 곳 가는 것 같아서야. 윤
윤극영! 동료 곡좀 하나 만들어줘 봐봐. 유행가밖에 부를 게 없어. 정서가 붙인 우리 아이들에게 꽃다운 선물을 보내주지 않을 테야. 어? 네! 소파 방정환 선생이 동요 작곡가인 윤극영 선생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샹크야, 그런데 너 저분이 누군지 알아? 할아버지 목소리 내셨잖아. 아, 알지. 우리 세종인성학당 학당장이자 이야기 할아버지 작가 천광너 할아버지잖아. 아는 건 맞네. 당연하지, 그렇지. 옆으로 와주세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여섯 번째 출연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단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아, 모두 단복을 입고 나왔네요. 늠름합니다. 화이팅! 자, 누가 소개하시겠습니까? 네, 범원띠야. 네, 저희는 월평동 동아태권도장에서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네, 저는 6학년 박지원입니다. 잘해주세요. 수고하세요. 박지원 어린이회 10명입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맞아. 그치? 현규야, 마지막 출연자. 아쉽다. 그치? 아휴, 한참 신났는데 벌써 끝이야? 그래, 점심시간도 됐어. 네, 여러분, 마지막 출연자입니다. 누구일까요? 국악 깜바로 공감에서 청소년 예술단이 나왔습니다. 이 기쁜 어린이날 어찌 한판 놀아치지 않겠는가? 좋다! 우타리 사블로기 공연입니다. 이 원주 외 여섯 명의 오빠, 언니, 친구들이 나오겠습니다. 박수 박수 힘차게 쳐주세요. 아
Thank you.